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 미니타로 시즌 2 시즌 2의 미니타로 미니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도 5월달의 운세는 어떤지 타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펼쳐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참 정치도 그렇고 이제 경제는 제가 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시끄러운 편이죠. 고비를 맞닥뜨렸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고비지만 이 부분은 전화위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시는 어떤 그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버텨야지만 되는 거고 이큰 고비는 한번 넘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다양한 어떤 카드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5월달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변화가 아니라면 의지를 내서 끝까지 버티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제 카드에서도 몇 번은 아마 이제 계속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큰 결과, 열매, 물질적인 부분, 나한테 큰 수확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정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던가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생긴다던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 끝은 곧 시작이다라는 어떤 카드로 지금 제가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어떤 제안과 어떤 그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어떤 카드가 있습니다. 5월달이 좀 날씨도 뭐또 화창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좋은 어떤 그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더 넓히거나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곳은 이제 똑같은 동종업종이지만 그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냥 이거 하니까 참 좋다더라, 카더라 하는 어떤 부분에는 잘못해서 거기에다가 하셨다가는 쪽받칠 수도 있으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관계가 소원해졌다던가 아니면 안 좋았던 어떤 관계들이 다시 이어간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약간 어지러운 정세이긴 하겠습니다만 내실은 그래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잡고서 이제 되게 강하게 5월달을 맞이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절기입니다. 꽃가루 많이 날리죠. 예, 면역력 강화, 기타 지병에 있는 분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시되 조금은 뭐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치는 5월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간다는 그래도 지구력이 보여집니다. 5월달 좋은 소식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좋지 않은 소식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수 있는 5월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5월달 되시고요. 가정의 달말 그대로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화목한 5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달에 다시 한번 더 뵙겠습니다.